한국어 시작은 해랑 한국어 금해랑입니다. 고궁 서유경 투어 창경궁에 왔습니다. 창덕궁에 오면 창경궁도 반드시 들릅니다. 창덕궁과 창경궁은 함양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길을 따라가면 함양문이 나오지요. 함양문을 통해 창덕궁에서 창경궁으로 넘어왔습니다. 이곳에 서면 남산과 서울 시내가 보이는데 이날은 날이 흐려서 남산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멋들어진 소나무를 볼 수 있지요. 가장 먼저 춘당지로 달려왔습니다. 춘당지는 원래 활을 쏘고 과거를 보던 춘당대 앞 너른터에 자리했던 작은 연못이었습니다. 지금 보는 이 춘당지는 원래 내농토라는 논이 있던 곳이에요. 왕이 직접 농사를 지었던 자리이지요. 그런데 일제가 이를 파헤쳐서 큰 연못으로 만들었어요. 1983년 이후에 전통 양식의 연못으로 새롭게 조성한 곳이 오늘날의 춘당지입니다. 춘당지에는 원앙도 살고 외가리도 삽니다. 그리고 이 춘당지 주변으로 아름다운 봄꽃이 피어나서 창경궁에서 경치가 좋은 곳 중에 한 곳입니다. 역사의 비극이 아름다운 풍광을 만들어내는 아이러니를 느낄 수 있는 곳이 이 춘당지입니다. 오늘날에는 창덕궁과 창경궁이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지만 원래는 창덕궁과 창경궁이 별도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창경궁에서도 창덕궁의 후원을 함께 이용했어요. 춘당지를 지나 대온실에 왔습니다. 창경궁 대온실은 1909년에 건축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온실입니다. 춘당지 옆에서 자라는 백송이고요. 창경궁의 금천인 옥천교를 지나 정전인 명정전으로 들어섰습니다. 명정전은 임진왜란 후 광해군이 창경궁을 중건할 때 지은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단층 지붕의 아담한 규모이지만 궁궐의 정전 가운데에서는 가장 오래되었습니다. 명정정 주위에는 왕이 일상 업무를 보았던 문정정과 독서하거나 국사를 논하던 숙문당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명정전은 경복궁의 근정전이나 창덕궁의 인정전보다 규모는 작지만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정각입니다. 궁궐에서 꽃이 가장 많은 곳을 꼽으라면 창경궁입니다. 특히 3월 말 4월 초에 옥천교 주변은 그야말로 꽃대궐을 이룹니다.